똑같이 생긴 사람이. 예예예 실제로. 그런 일이 있대요.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프랑스에서 그 가짜 사이. 예, 가짜 사이처럼. 예, 네. 네, 그러니까 뭐 가짜 임세양. 그러니까 저를 제 매니저가 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가는데 제가 갑자기 옆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고 저희 매니저가 전화 와서 너 지금 자전거 타고 있냐고. 그러니까 저희 매니저도 헷갈릴 정도로 저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. 예. 그 키스 그 얘기는 저도 촬영을 딱 끝내고 집에 왔는데 저희 사장님이 바로 전화가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어떤 기자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네. 네가 지금 강남의 어떤 술집에서 어떤 되게 유명한 남자 연예인이랑 키스를 하고 거의 스킨십을 좀 과하게 하고 있다? 과하게 하고 있다는데 그 무슨 얘기냐 너 지금 그렇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. 나한테도 그런 전화가 한번 왔었어. 그래서 저는 네? 그 무슨 말씀이냐고. 그러니까 저는 그때 딱 촬영을 하고 막 집에 들어왔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촬영을 안 했으면 저 진짜로 오해받을.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술집 사장님이랑 기자님은 저라고 믿고 계신데요. 많이 비슷한가 보다. 오히려 그분은 즐길 수도 있겠네요. 내가 임수양인지 누군지 맞춰봐 이런 분위기로. 아니 있잖아요.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좀 분위기를 좀 바꾸면 어때요? 그래서 제가 잘랐어요. 그때는 머리가 길었거든요. 그래서. 근데 그럼 네. 그 사람도 네, 또 잘랐네. 자를 수 있는 길이에요. 확 잘라버려요. 살 수 없게. 삭발을 그냥. 근데 그 사람 누구예요? 뭐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, 이렇게. 그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강남형 그냥 이쁜 분이죠, 뭐. 저희 정아 언니도 그런 적 있어요. 박정아 씨. 박정아 언니도. 아니 어느 집에서 나왔다. 뭐 동거를 한다 막 이런 얘기죠. 뭐 정 언니도 엄청 스트레스 받아 했어요. 아, 근데 진짜 똑같이 생겼다고. 아 그것도 닮은 분? 네. 근데 그분도 약간 진짜 인정을 하고 자기도 약간 즐기고 다닌다고 들었었어요. 어머. 아니 그럼요. 그 아이돌 스타 누구랑 만났다 그랬잖아요. 그 이제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. 네, 네, 네. 그쪽에서 뭐 연락 온 게 없어요? 아니 내가 조금.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아까 딱 들었을 때 궁금했던 게 그 본인은 아니라고 치더라도 네. 그 아이돌 스타는 임수영 씨 닮은 여자랑 만나고 있었던 거네요, 그렇죠? 그렇죠. 그 아이돌 스타가 누군지 임수영 씨는 알 거 아니에요? 그 전 알죠. 오, 전 알죠. 아니 근데 뭐 근데 그러면은 그분 자기 연락해서 사귀셨는지 진짜 한번 뭐 만나볼래요? 진짜 한번 만나볼래요? 못할 수 있어. 아 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. 약간 얼굴이 보니까. 그러니까 그분이 텔레비전에 나올 때마다 임수영 씨는 쟤는 내가 연락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넘어오겠네. 또 그런 자신감이 있죠. 난 진짜니까. 아 근데 그러니까 근데 그 되게 난감한 때가 많아요. 그분 때문에. 그래서 정말 외제차 타고 다니신대요. 그 여자분이요? 예. 비사 그 외제차 예. 타고 다니신대요. 아, 그 여자분이 예. 버스? 비사 버스? 이게 아주 몹스레드비야. 몹스레드비야 이거. 감독님 화내시는 게 알 것 같아요. 야, 개그맨이었으면 몰래 맞은 거. 와파파! 하세요. 네, 싸파. 근데 그 사실 닮은 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억울한 거예요. 자기는 그냥 자기도 같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아이들 만나는 건데 저 임수양 짝퉁정 말이야. 그 사람도 저기 하니까 그 사람도 억울한 거라고. 그렇죠. 이분은 뭐 사칭한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. 네. 내가 임수양이야 이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. 난 궁금한 게 본인이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거 경험하기 되게 힘든 거잖아요. 네. 그 어때요 기분이? 본인이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? 아니 근데 되게 묘해요. 묘한데 그분이 약간 되게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그냥 이렇게 다니셨으면 좋겠어요. 본인한테 안녕하세요. 국불개가님. 한 3년 동안 말씀 많이 듣고 있어요. 잘 지내시죠? 그러니까 이제는 키스하시지 마시고 봉사활동 이런 거 많이 하시고 기부도 좀 하시고 네, 좀 이렇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키스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. 키스를 하지 말라고. 아, 저도 못하고 있는데 진짜. 기부하고 봉사활동 다니는 사람들이 임수영이 이번에 어디에 봉사활동 아무한테도 얘기하라고 왔어 그럼 막 물어보면 그때는 네.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막 연애도 하고 싶고 키스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자꾸 막 그분은 그러신다는 얘기 들으니까
좀 부러워요, 사실. 부럽기도 해요. 저 맨날 집에만 있는데. 정말 비슷하대요, 정말로. 많이 네, 비슷하다고. 저희 매니저.